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핵이랑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소 운송 뭐 제출 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4월 달 주년 업데이트 때 금소 운송 제출 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 시 예정이니까 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성님 방송 뒤졌대? 아 진짜로? 와 이건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보스할 때가 아닌데 하지만 보스는 해야겠죠? 혼자 끄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 무슨 얘기할까? 와 과연 기대된다. 패치에 대한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녹화 영상일라나 대본으로 할라나? 대본으로 했으면 좋겠어 나 개인적으로. 좀 실수 좀안 하겠지. 깔끔하게 그냥 자기 할거 읽고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하시고. 과연 우리 가동기님께서는 무슨 말을 할지. 메이플 모든 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가동기님께서는 먹방 진행하시나요? 레전드 쓰나요? 호소하게 밥 먹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연기 들어가나요? 우리 가동기님께서 모든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메이플 스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쉣. 분명 나왔다. 라이브 본부장도 있어? 아, 라이브 본부장 같은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총괄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총괄 디렉터로서 제일 먼저 나와 용사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켠 이유는 최근의 상황을 통해 답답하고 먹먹해 하셨을 용사님들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디렉터로서 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기 디렉터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네, 우선은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시는 용사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정성이 위배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사님들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핵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이제 작동을 해서 게임의 원칙이나 공정성을 훼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할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도 데이터가 있고 서버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와 서버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작업이 현재 적용이 이제 다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서버에서만 이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버 데이터가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게임을 바로 종료시키거나 기록을 누적해서 게임 이용을 제한시키거나 하는 등의 자동 조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동과 관련된 스킬이나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크해야 하는 이제 중요 데이터는 이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패치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이제 누락되는 문제가 있고,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 누락된 부분들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핵 사용이 가능해지는 문제들이 발견되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데이터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강력하게 하지 않은 데이터 영역이 있다는 것과, 체크를 해야 하는데도 이제 체크가 누락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클라이언트 자체의 무결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결성 검증 과정이 게임상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체크하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파일 변조에 취약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무게성 체크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CIC 체크를 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패킹은 풀어둔 데이터를 다시 묶어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동작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 암호화 방식이 변경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풀 버전을 하는 게 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단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측정한 예상 시간은 대략 한 5초에서 10초 가량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녹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채팅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BM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선택 쿠폰만 출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기존 로얄 뷰티 쿠폰에서 획득할 수 있던 모든 목록을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매번 업데이트 때마다 기존보다 더 많은 목록인 10개 목록을 업데이트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출시가 될 겁니다. 물론 매 업데이트 때마다 신규 회화랑 성경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핵기랑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손 운손 뭐 재출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4월달 주년 업데이트 때 금손 운손 재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출시 예정이니까 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